사람들은 가방이 다 가벼워 가지고. 도로비까지 가서 4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네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비행기를 1시간 빠른 걸로 바꾸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급하게 가는 거지 뭐. 잘 됐다. 1시간 동안 보내려면 그것도 죽였다 이거. 8시 20분 비행기.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은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창문 덮개 열어주시고 꺼내신 짐은 앞좌석 위치나 선반 속에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데? 요쪽엔 닭장이야. 이거 토끼장이네. 요 나들이 나온 소감이 어떻노 이제? 좋지 말이라고 하라고. 전에 왔는데 점심시간이라 다들 엄청 바쁘구만. 바쁜데 와보니까 아이고 뭐 엄마는 어디 댕기는 게 싫고 뭐 엄마는 힘들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은 그럴게. 고생했겠다. 은행별로 전부 다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AIRS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AIRS로 하면은 크게 수수료가 발생 안 하는데 창고에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은 수수료가 몇천 원에서 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AIRS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금 근처에 있는 일만 보고 다시 집에 가서 ARS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일은 다 보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준비할 게 되게 많아서 왜냐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창원에 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흔적이 있구만. 제 앞에 뭐가 많이 생겼네. 지금 아침에 한 8시 정도 됐는데 창원에 예전에 했던 미디어 페스티벌에 오늘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운 좋게 탑5에 선정이 되어서 시상식에 참여를 해서 현장 투표로 이제 최종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KTX를 타고 창원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가는 중입니다. 대기시켜놓은 친구가 왔네.
뭐고 이거 일본 폭주족처럼 어? 폭날인데 폭 대신 내가 왔다 이가 그런 거 아이가 그럼 이 차 한 번 되나 지금 차가 참 특이해 진짜 미디어 페스티벌 3층이네 3층 1층이 아니라 어제 유튜브 보는데 평양냉면에 대한 처음 먹으면 맛없는데 자꾸 먹으면 맛있대 처음 먹을 때 맛이 없는 걸 왜 계속 먹는데 네 번째 후보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다 잘 되는 거, 다 함께 잘 되는 걸 바라는 거라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등 아니다 긴장하지 마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위들 소상공인 동사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소금이 10개인가? 국물 이상하다니까 맛이 이상하다 국물 안 먹어봐 국물 괜찮은데? 경로를 다시 탐색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게 토탈 거리는 짧아졌다 그래 그게 좀 선택 한번 잘했다고 표정이 좀 건방져졌네 아까 처음에 잘못 갔을 때는 표정 안 그랬는데 오늘 네가 경험해본 창원 미디어 페스티벌 어떻게 생각하노? 냉정하게 와 너무 좋았어요 와 속마음은 어떤데? 당연히 1회 2회 이제 2회인데 당연히 좀 허접하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노? 모든 점이 이 친구 차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진짜 오타쿠 같은 음악들이 나와도 뭔가 자연스러워 뭔가 어? 아포! 어머! 이리로 가나? 좌회전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나가서 창원에 갔다가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11시 반쯤 됐습니다.